오늘 아 제가 선생님들 눈이 커지는 걸 보니까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종래 신문이라는 건 학급 신문인데 제가 어느 날부터 3월에 전달할 게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이걸 장사 하루 이틀 할 거 아니고 해마다 이걸 계속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걸 아예 이 일자별로 정리하자. 정리. 그래서 정리해서 이면지에다 애들 나눠주자. 그렇게 아침에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로 된 종래신문을 종래신문이 하루 종일 교실에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종래 때 들어가서 할 말이 없어지네. 애들이 이 책상 가도 종래신문 보고 저 책상 가도 종래신문을 보니까 할 게 없어졌어. 그래서 이름을 종래 대신 종래신문이다 이렇게 이름을 아예 바꿔버린 겁니다. 네, 종래 대신 종래신문. 그러니까 종래를 안 해. 우리 반은 종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래도 전달 잘 되니까. 그러면 종래신문이 뭔가요? 자, 바로 여기 종래신문 게시판을 제가 카페에 가시면 왼쪽에 종래신문이란 게시판이 있어요. 이것도 선생님들 애들한테 해야 될 말이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사실 보세요. 여기 뒷담은 쓰레기. 뒷담을 없애기 위해 선생님들께서 담임선생님이 곤혹스러운 게 이 뒷담으로 인한 폭력이 학급 분위기 엄청 망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뒷담 쓰레기. 그 다음 제가 한 미보나핑. 애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제때에 담임한테 제때에 부모님한테 보고를 안 해서 나중에 핑계가 되는 핑계쟁이가 된다. 그런 거를 제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찬찬하게. 또 수업 방해하는 애는 도둑놈이다. 이런 것도 이게 영문인데 번역기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수업 방해하는 것은 사실은 도둑질이다. 엄마 아빠가 낸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친구의 소중한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니 도둑질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런 것을 제가 종래신문 그리고 여기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학습지를 만들어서 학습지처럼 애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회 시간에 그 전달사항 얘기 안 합니다. 전달사항은 다 그 신문에다 다 넣어버리고 대신 중요한 얘기를 해요. 얘들아 이거 선생님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질 않으면 인생에 굉장히 후회를 하게 된다. 이 미보나핑 이건 직장에 가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제때 하면 보고가 되는 똑똑이가 되는데 우물쭈물하다가 시기를 놓치면 핑계쟁이가 된단 말이야. 이건 직장도 잘려 나중에. 그래서 이런 중요한 얘기들을 종래신문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게시판 종래신문 게시판에 제가 싹 다 올려놓을 거예요. 지금 3월 며칠이야. 이제 다음 달 것도 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적당히 짝입기 하셔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종래신문 제일 재밌었던 거 종래신문을 근데 어느 이제 날씨가 엄청 더웠던 여름입니다. 그때 어떤 어머니께서 제가 애들 아이스크림 한번 쏴도 되나요? 그때는 뭐 무슨 김영란법 이런 거 없을 때니까 아이 고맙죠 저야 애들. 그래서 어머니께서 얼음 과자를 할인받아 구입했는데 어머니께서 어머니 제가 대신 사다가 애들 나눠주셨고 19,850원이 나왔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2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잔돈 150원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잔돈 150원 천지라 하시는데 여기 보세요. 제가 담임께 150원은 천지로 드립니다. 이렇게 하셨고 저는 그걸 또 기쁜 마음으로 애들에게 얘들아 담임 150원 천지 받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학부모와 아이들과 그냥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선생님들 이제 좀 뭔가 느낌이 좀 오시나요?
부모님 이렇게 할 수 있다. 나중에는 학부모님이 더 그 종래신문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 읽어보면 아이가 종래신문을 꺼내놓지 않으면 이제는 제가 먼저 책가방을 열어서 종래신문을 읽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유치원 때는 유치원 선생님이 사진이라도 올려놔서 오늘 뭐 했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가 되면 그 뭐 정보를 입수를 못하면 할 얘기가 없어지거든요.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끊어지면 사실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비근한 예 하나 드려드릴게요. 제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가서 뭐지? 어머니들 배그가 뭔지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부모들 연수갔는데 제가 1년간을 했거든요. 단 한 명도 배그가 뭔지 몰라요. 놀랍지 않으세요? 자, 선생님들 배그가 뭔가요? 채팅창에다 한번 써보시겠어요? 배그. 그렇지, 이게 답이 나와야 돼, 이렇게. 그런데 일반 학부모님들 연수 가면요. 한 30% 정도가 배틀그라운드 답을 해요. 그런데 이쪽 엄마들,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님들은 단 한 명도 배틀그라운드를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데는 부모 자식 간의 뭐 단절이 있다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단절. 이렇게. 종래신문은 그냥 뜯어서 쓰시고. 자, 여기 학부모와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에 자습서처럼 생각하시고 책에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목차 보고 무슨 일이 생겨 학부모하고 관련해서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면 목차 보시면 내 목차 보시고 그래 오케이 복사해가지고 이게 학부모와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불통하면은 뭐예요? 재앙이 오고 학부모와 소통하면 뭐가 생겨? 든든한 서포터가 된다. 그래서 이게 노성비가 엄청나게 높은 일이라는 거예요. 노성비 노력 대비한 성과가 굉장히 높아 약간의 투자로 엄청난 도움을 받아. 이제 선생님들 그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10분 정도 남았는데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오늘 사실은 제가 애들 코로나 보강을 일주일 하면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그 내가 후회를 사실은 많이 했어요. 야, 내가 뭘 잘났다고 내가 코로나 보강을 한다고 들어가지고 긴장하고 막 피곤해가지고 막 조깅도 못해 힘들어서.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화면 켜놓고 열심히 지켜봐 주셔서 제가 오히려 목은 좀 가라앉아서도 몸은 더 이렇게 힘이 나서 내일 마무리를 잘 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네, 선생님. 네.